네, 일심마당 시간입니다. 어제는 화요일 경기가 우천 시서가 되고 또 오랜만에 야구였는데 져가지고 또 실책도 좀 나오고 전체적으로 타선도 홍창기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침묵이 깊었죠. 예, 오스틴도 끝에 2타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패배고 또 KT와 오랜만에 맞붙었는데 이렇게 지게 돼서 좀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옆 동네 문학에서는 또 기아가 SSG를 크게 이기면서 SSG도 사실은 마운드가 선발이건 불펜이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길 수 있는 경기들 어제처럼 뭐 초반부터 KT가 좀 앞서 나가는 흐름의 경기 좀 뒤집기 어려운 경기들은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기는 경기에 한해서는 절대 이제 역전패가 나오면 안 되고 잡을 경기는 또 확실히 잡아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친마다 오늘은 또 KT와의 마지막 3연전 매치업이 켈리 대 쿠에바스고요. 그리고 롯데가 주말에 LG가 롯데를 만나는데 또 사직에서 표적 선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신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경기 결과들입니다. 잠실에서는 KT와 LG, 벤자민 선수의 선발승, 그리고 KT 타선이 골고루 LG를 공략하면서 거의 뭐 LG전 김상수, 알포드, 박병호, 황재균, 정말 골고루 KT 타선이 터지면서 8-4 KT가 승리를 거뒀고요. 문학에서는 기아의 또 화끈한 타격쇼가 문학에서 터졌습니다. 윤영철 선수 선발승을 거뒀고 기아 타선이 17점을 뽑아내면서 SSG를 상대로 17-3의 승리를 거뒀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김태군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그래서 이 트레이드로 물론 이제 김태군 선수는 어제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또 팀이 좀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대전에서는 하나와 롯데의 경기, 하나가 또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 끝에 롯데를 5-3으로 누르고 이 연승이 끊겼지만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고척에서는 키움이 장재영 선수의 데뷔 초 선발승을 앞세워서 NC의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재영으로 패디를 잡았고 포항에서는 두산 7-4로 삼성을 제압하고 삼성은 계속해서 최하위에 처져 있게 되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 켈리와 쿠에바스 선수의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이 있는데 일단 켈리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최근 선발승이 6월 6일 고척 키움전 5이닝 1실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켈리가 잘 던져도 타선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켈리가 아예 좀 켈리답지 않은 피칭을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선발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개막전에 KT와 붙었을 때 6실점 패전 투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KT를 만나면 또 켈리도 잘 던져야 되고 또 수비가 잘해야 됩니다. 항상 KT전에 질때 흐름을 보면은 결국 실책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야수들이 좀더 집중을 해서 또 KT 타자들이 강한 타구를 많이 보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좀 기본기부터 할수 있는 수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올 시즌 피안타율이 좀 높다는 게 켈리에게는 역시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9이닝당 볼넷 개수도 늘어났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켈리가 글쎄요, 구속이 하락했다. 구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는 5년 차기 때문에 한국 타자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부상으로 한국 무대를 떠난 요키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고, 이렇게 장수 외국인 투수들이 결국에는, 눈에 익으면은, 결국에는 안타를 맞고, 뭐, 내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켈리는 그래도, 이닝은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타를 많이 맞더라도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게 켈리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올 시즌 승리 기여도가 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부진한 모습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약에 못 던지면 다음 경기가 또 켈리가 좀 까다로워하는 하나전이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가 어려우면 전반기 마지막 등판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정말 이 종잡을 수 없는 올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무조건 퀄리티 스타트 정도에 가까운 피칭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 선발 투수는
다시 한국 무대에 돌아온 윌리엄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LG가 쿠에바스를 만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냐면은 이강철 감독이 뭐 쿠에바스가 2022 시즌에 중간에 나가긴 했지만 그 전에도 LG전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영표를 표적 선발을 시킨다거나 로테이션을 조정해가지고 LG전에 이 선수를 최대한 안 만나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뭐 KT도 어쩔 수가 없죠. 무조건 걸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에바스를 그대로 냈고요. 이 슐서 선수의 대체 선수로 와서 3경기 동안 1승의 평균자책점 3.24 이 등판한 3경기에서 KT가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쿠에바스가 영입이 된 이후에 KT의 성적도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 시즌에는 쿠에바스가 원래 컵페스트볼을 즐겨 던지던 선수였는데 이 컵페스트볼이 좀 더 꺾이면서 슬라이더로 좀 분류가 되고 기존에 던지던 슬라이더는 스위퍼성으로 좀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가면서 커브로 좀 찍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스태티지에. 그래서 이 변화구에 궤적이 좀 더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에바스 선수가 왼손 타자에게 약점이 있어서 LG 타자들이 왼손 타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록이 좋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나면은 아예 뭐 새로운 투수를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왼손 타자 몸 쪽으로 꺾이는 컵 페스트볼 슬라이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쿠에바스 선수는 뭐 페스트볼 구속은 뭐 평균 구속이 한 145 정도 찍히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좀 변화구가 좀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마지막 LG전 등판에서는 LG가 6이닝 6실점 5자책으로 쿠에바스에게 패전을 안겨줬고 또 통산 LG전 5경기 나와서 3패에 7점대 평균자책점인데 쿠에바스가 패를 기록하지 않은 경기에서도 LG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노 디시전인 경기에서도. 그래서 이것만 좀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가 또 LG전에 약한 데이터가 있고 또 왼손 타자에게 좀 약하기 때문에 LG는 뭐 홍창기, 문성주, 김현수, 문보경, 오지환 이렇게 왼손 타자들이 많잖아요. 박해민의 신민재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국인 투수인 쿠에바스를 또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리즈 전적을 딱 맞추면서 KT와의 후반기 맞대결도 좀 덜 껄끄럽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KT가 지금 또 가을야구 진출권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T와의 경기 1패를 안고 시작하지만 오늘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대가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사직 원정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을 했어요. 원래 순서대로면 반즈, 스트레일리, 이인복 요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찰리 반즈를 하나 전에 땡겨서 등판을 시킵니다. 그래서 LG전에 박세용, 스트레일리, 이인복을 만나게 되는데 LG는 반대로 플러코, 이정용, 조원태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 매치업이 확정이 됐는데 박세용 선수가 올 시즌 LG전 기록이 상당히 좋고 이인복 선수가 올해 재활하고 좀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이 부상당하기 전까지 지난해 LG전에 3경기 1.93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일리도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박세용과 이인복 국내 선발이 나왔을 때도 LG가 공략을 해야 안 그러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롯데전. 그래서 이 두 선수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이 스트레일리까지 만만치 않은 선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주중 3연전 KT와의 경기가 중요하지만 또 한 경기 취소가 돼서 두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역시 주말에 열리는 경기도 선발 매치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넘으면 또 하나와의 최근에 기세가 좋은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끝까지 우리가 빨리 이제 좀 타격감도 좀 살아나고 선발들도 어느 정도 버티는 피칭을 해주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다 잡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남은 7경기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최소한 4승 3패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전반기. 자 오늘 선발 투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는 쿠에바스와 켈리의 맞대결, 문학에서는 빅매치죠. 양현종과 김광현의 맞대결, 대전에서는 반주와 문동주, 고척에서는 와이드너와 후라도, 포항에서는 브랜든 선수와 최채흥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KBO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LG 트윈스 여전히 SSG와 한 게임 반차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두산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롯데와 삼성을 만나면서 4연승을 거두고 단독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NC와 롯데 공동 4위입니다. 6위는 키움이고요. 이 NC와 롯데가 연패를 달리고 있는 사이에 키움 KT 하나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롯데와 한화 세 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위는 기아, 최하위 삼성이 점점 이제 9위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팀마다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어제 패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다운되시고 저도 좀 아쉬운 그런 패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전혀 다른 경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KT와의 경기들 잘 마무리하고 또 사직으로 기분 좋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팀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